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한샘, 현대제철, LX하우시스, 내추럴 엔도텍, 파인테크닉스, 크래프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 조일 알미늄, 첨보, 현대제철, 이구산업, 에코프로 HN, 하나솔루션, SK가스가 올라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ISC, 덕산네오룩스, 현대BNG스틸, 조일 알미늄,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LNF, NC소프트 선정을 했네요. 자, MTN은 이구산업 있고요. 사마 알미늄, 현대제철, 조일 알미늄, LX 엑스하우시스, 롯데정밀화학, 포스코, LNF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꼽아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M&A 이슈로 가장 뜨거운 한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X 하우시스가 이제 인수전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의 견조한 흐름들 오늘도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도 현재 2.9%대 상승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한 7.5%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직까지 차트상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력에 더불어서 한샘이 갖고 있는 주방용품에 대한 그리고 B2C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M&A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시너지 효과가 분명 날 수 있는 M&A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한데 이번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시장 규모 일정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업체고요.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금력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샘 같은 경우도 중견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여기에 이제 건자재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가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건자재까지 확장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샘 지금 3%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2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롯데, 신세계, 현대, 리바트도 지금 뛰어든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LX 하우시스까지 포함이 되면서 LX 하우시스가 지금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다른 업체들보다는 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LX 하우시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최종 금액을 누가 잘 써내느냐에 따라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몸값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번 M&A에 대해서 매물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매물 그 어떤 뭐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회사 설립 51년 만에 매물로 나오게 된 한샘인데요. 지금 뭐 한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한 만큼 인테리어 업계 지각 변동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런 이슈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보실까요? 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원자재 그리고 새로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마 알미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높은 폭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 지금 10년치 최고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일부 지역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을 견조하게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이란 소재가 갖고 있는 부분들 현재 지금 쓰임새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에 쓰이는 부분들 이런 동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좀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제 차량용 경량화에 또 문제가 되죠. 우리가 친환경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을 사용한 것과는 별도로 안전성과 경량화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소재단에 있어서 알루미늄이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좀 상황들을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맞습니다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철을 쓰다가 자 오늘부터 알루미늄 쓴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모든 설계라든지 생산 시설, 판매망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실리콘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저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중기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규로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규 접근으로 본다면 지금 뭐 짧은 기간 내에 사실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시기를 더 보면서 추세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보유자 관점이면 어떻게 더 지켜볼까요? 일단 뭐 밀릴 때까지는 지켜보셔야죠. 지금 현재 3알미늄 기준으로 두 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여기서 서둘러서 매도를 한다? 그거보다는 조금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가 그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시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삼화 알미늄도 그렇고 조일 알미늄도 그렇고 남선 알미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미늄 관련해서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뭐 포스코도 지금 3%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뭐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다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포스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반된 재료를 좀 갖고 있어요. 긍정적이다라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더군다나 이제 뭐 또 다른 업체와 협업 관계에 있는 것들, 2차전지 연구소를 세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단순한 제철 회사에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부터 수소 쪽도 연관이 그러네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가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실적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물론 3분기에 대한 실적들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당장은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은 제철이죠. 철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철광석 가격이 급등했을 때의 포스코 주가하고 지금 이제 철광 가격이 좀 안정됐을 때 주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포스코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느냐 중기적으로 접근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철강 가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포스코 그룹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투자 패턴에 따라서 포스코를 접근하셔야 된다. 물론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중기적 관점에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로 진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붙었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계속해서 붙어주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외국계 창구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3%대 강세 36만 원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된 이슈까지 또 체크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